자, 이번 영상은 트롤링 키드 아머님의 M46 패튼. 구티어 패튼이라고 해서 구튼이라고 불리는 탱크죠. 매번 웨스트필드 북팀이고 4주포가 두 대씩 있는 구탑방. 일단 제가 항상 4주포도 얘기하는데 구탑방에서 되게 중요한 그 픽 상황을 초반에 파악할 때 중요한 요소가 하나 더 있어요. 4주포도 4주포인데 구탑방에서는 특히 통곡의 유무를 되게 잘 봐야 돼요. 이 통곡 적편에 지금 T95라는 탱크잖아요. 이게 통곡이라고 하거든요. 이 미국 구티어 구축전차인데 이 저 통곡이란 탱크의 특징이 뭐냐면은 초보들은 저 통곡을 보고 통곡을 합니다. 고수들은 저 통곡을 하나도 안 무서워해. 약점이 명확하기도 하고 납작해서 상대하기 편하단 말이에요. 지형주문만 잘 활용하면은. 근데 초보들한테는 통곡은 진짜 악소리 나올 정도로 무서운 탱크예요. 초보들은 통곡을 이기질 못해요. 저 통곡 한 대로 아군 탱크 한 10대가 쳐버리는 걸 내가 많이 목격했어. 라인전이 유지가 안 돼. 통곡 하나로 인해서 아군 떡볶이들은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통곡이란 탱크의 유무를 일단 잘 봐야 되는데 상대방이 통곡이 있어. 그나마 이제 웨스트필드라서 다행인데 시가지 맵인데 통곡이 있다 그러면 이제 게임이 아군 상태가 삐리하다, 거의 졌다고 보고 게임하면 됩니다. 그럼 이기려면 뭘 해야 되냐면은 이런 중형전차를 탔을 때 통곡이 안 가는 라인을 빨리 미는 플레이를 해야 돼요. 좀 무리를 해서라도. 그래야지 팀이 이겨요. 안 그러면은 져요. 시간을 끌면 끌수록 패배의 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구탑방 한 장입니다. 이거 지금 계속 스팟되잖아요. 아 이거 내가 왜 스팟되지? 멍때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스팟될 경우에는 뭘 알 수 있냐면은 저 경전차 혹은 중형전차가 이쪽 이 앞에 있죠. 여기 요수풀 혹은 요수풀 아니면 요수풀 이런 데에서 증대속을 따는 점이에요. 근데 이 위치에서 스팟이 된다는 것은 저 경전차가 거의 여기 수렁이 커요. 여기 혹은 요쪽 지금 이 수풀 혹은 요 앞에 지금 남은 데 안 보이는데 요 앞에 무슨 수풀 하나 더 있어요. 그 이 두 개 수풀 중에 하나에 저 경전차가 들어있을 확률이 매우 큽니다. 아니면 여기 위에. 그걸 알고 있어야 돼. 그리고 지금 아군 병력들이 이 웨스트필드 아래쪽 라인까지 밀었잖아요. 이 민 상황에서는 얘들이 좀 더 플레이하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뭐냐면은 이 앞쪽에 있는 애들을 스팟에 때려줄 필요가 있어요. 얘들이 앞까지 더 밀고 내려갈 수 있으려면은 여기 있는 적들을 먼저 스팟을 때려줘야 돼. 그런 입장에서 지금 앞에 있는 이 경전차는 엄청난 걸림돌이에요. 그리고 적군 헤비와 적 구축전차가 지금 워낙 강력한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은 아군 헤비들이 밀릴 확률이 매우 커요. 왜냐면은 아군 구축전차 T30이나 이수가 여기 있어. 여기 보통 여기 있어야 되는데 A5나 A4 쪽에서 저격성 플레이를 해줘가지고 이 적 헤비들한테 지원사격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 있어. 그러면 지금 아군의 주 딜러들이 죄다 아래쪽에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여기 묶여있는 상황이야. 그러면은 이 패튼이 해야 될 플레이는 조금 위험하지만은 이쪽을 한번 긁어줄 필요가 있어요. 좀 스팟돼서 몇 대 쳐맞더라도 최소한 저 경전차 T49의 위치가 분명 여기 있을 건데 경전차 혹은 중형전차를 한번 쓱 긁어줄 필요성이 있어요. 어떤 플레이 하는지 봅시다. 저라면 긁습니다. 심지어 적 중형전차도 헤비라인에 있어요. 또 스팟 되죠? 100%야. 이 앞에 있어요. T49 아니네? T49가 아니라면은 적 중형전차죠? 지금 스팟이 안 된 중형전차가 뭐가 있지? 아, LT-43이도 있네요. LT-43이네, LT-43이. LT-43이가 앞에서 등대 쓰고 있어요. 지금 루이오일이 LT-43이 저기 있죠? 제 말은 이 루이오일이 센스 있는 유저인데 얘가 지금 더 잘하는 유저예요. 여기서 직진중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지금 적 전차들을 스팟하러 온 거긴 해요. 근데 애초에 루이오일 여기 내려오기 전에 내가 먼저 긁었어야 되는 게 제가 말하는 거예요. 얘들이 이렇게 쳐먹고 걔 무리하고 있는 이 상황이 아니라 그 전에 내가 먼저 이 431을 긁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못한 거야. 플레이를 잘한 게 아니야. 바람직한 플레이를 한 게 아니야. 그 빨리 밀어야 돼 지금. 적 병력들이 위쪽 라인이 다수가 있기 때문에
이 알쪽 라인을 빨리 밀어야 돼요. 지금 아군 루이오일이 되게 잘하는 거예요. 지금 루이오일이 존나 그 엄청 잘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완전 베스트 플레이예요. 제 말대로 지금 헤비라인 처음 밀리고 있죠? 너무 느려요. 지금 라인 미는 게 너무 느려요. 지금 구티어 구탑방에서 구트닝 여기서 이런 식으로 시간 끌면 안 되고, 지금 아군 루이오일이 저렇게 던지게 놔두면 안 되지. 내가 먼저 들이대야지. 지금 너무 느려요. 지금 답답해 죽겠어.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 바로바로 따라가야 돼. 저 병력들이 위에 다 몰려있어요. 최소한 지금 이 앞에 있는 구축을 포함해서 적 자주포 두 대를 따야 돼. 그래야지 이길 똥 말 똥이야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언덕 올라가는 플레이가 아니라 빨리 내려가가지고 T 사고 따라가고, 이 뭐야 이거 105 따라가고, 자주포 스팟 때리고, 아군 이 LT43이라든지 TVP가 나를 믿고 들어와서 적 베이스 점령하고 개수작 부리고 있어야 돼 지금. 근데 요거 이러고 있는 거 잘못된 플레이예요. 뭐 게임을 이겼겠지. 뭐 이겼으니까 리플레이 보냈겠지만은 지금 현재까지는 상당히 샷바로도 좀 별로고 바람직한 플레이가 아닙니다. 워스트 플레이야 되게. 자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자 이 아군 병력들이 지금 아주 뭔가 그 긴가민가 하면서 라인을 이렇게 밀고 있는 게 잘못됐어. 애초에 지금은 적 다수 병력이 죄다 여기 있기 때문에 빨리 적 베이스 점령해야 되는데, 이 긴가민가 하는 플레이가 왜 나오냐면은 이 그 T사고라든지 이 유데스라든지 얘들이 숲을 숨어 있기 때문이야. 얘들은 물장 탱크라서 앞으로 못 밀어. 얘들 스팟만 떼어주면 얘들은 완전 기사와가지고 막 훅 밀고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스팟 비우는 플레이를 지금 이 구티어 패튼 풀피인 이 사람이 해줘야 돼 지금. 근데 이 사람은 지금 그걸 안 하고 이 위에 있는 헤비들을 쳐다보고 있어. 지금 각도 안 나오는데 여기 왜 보고 있는지 모르겠어. 이거 쏠 수도 없어요. 건물이랑 언덕 다 뒤에 있어. 여기 왜 쳐다보고 있는 거야. 빨리 이 앞에 있는 애들을 밀 생각을 해야지. 잘못된 플레이예요 이거. 전혀 이득을 못 챘어. 아군 헤비라인이 처음 밀릴 동안 다수의 중형 라인과 아군 경전차가 큰 이득을 취하지 못했어요. 이러면은 지락률이 너무 높아지는 거야. 불행 중 다행히 아군 경전차들이 센스가 조금 있네. 진짜 불행 중 다행인데 그거를 뒷받쳐주는 아군 병력이 없네. 안타깝다. 아직 근데 진 건 아니죠. 제가 안타까운 거는 지진 않았지만은 아직은 충분히 이길 수는 있지만은 그 이득을 못 챘다는 게 아쉬운 거예요. 충분한 이득을 못 취했다는 거. 꿀빠네. 적 탱크들 존나 못하네.
구툰의 단점이 골탄 관통력이 별로 안 세요. 보통 구티어 중형전차들은 어, 뭐야 이거 고이씨 이거 팩 아니야 이거? 방금 뭐지? 방금 T-30을 뚫고 저 경전차를 잡았는데? 아 여기서 웬 고폭질을 이해가 안 가는 고폭질을 아시기한테 고폭 쓰면 죽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나? 제 경험상 뭐 죽일 수도 있겠지만은 한 방에 안 죽을 확률이 커요. 이건 또 뭐죠? 통곡에 통곡한테 장점 꽤 빠른데 뒤지겠는데 이제 다행히 시체 이용해서 살았고. 아슬아슬하다 아슬아슬해. 40이 고폭탄으로 쏴도 데미지 안 들어가는 게 매우 커요. 쟤는 후방 포탑 전차가 아니야. 포탑 쏜다고 해서 데미지가 그렇게 많이 안 박혀요. 그 쟤는 존나 일본 헤비 되게 특징이 뭐냐면은 장갑이 약한 데가 없어. 아마 고폭탄으로 쟤 쏴봤자 데미지가 안 들어가는 게 매우 커요. 일본 헤비한테는 고폭탄 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이 고구경 막 구축 전차가 아닌 이상 중형 전차 고폭은 진짜 웬만하면 잘 안 써요. 잘 제가 비교해서 먹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어가지고 애초에 구경이 낮은 중형 전차들은 아싸리는 저는 고폭 아예 들지도 않는데 매너상 다섯 개는 들고 다니긴 하죠. 물장 전차용으로. 떡장한테는 고폭 쏘는 게 진짜 위험한 발상이야. 저 위에 있죠. 아, 아까 자주포 잡았어야 된다니까. 이제 유대수 샀으면 죽었을 거야. 유해수가 좀 못하네. 뭐 원래라면 이제 지금 자주 먹고 사망해야 되는데 자주 먹고 사망했으면 제가 이번이 리플레이 안 보냈겠죠? 뭐 이 이후의 영상은 뭐 이겼겠죠? 근데 아 별로 좋은 리플레이가 아니에요. 뭐 저 새끼 뭐 하죠? 뭐 개그를 쳐하시네 저기서. 뭐 하는 거야? 아 이것도 뭐죠? 흔히 말하는 병림픽이란 걸 이런 걸 병림피라고 하는데. 일단 적 자주포가 못 맞췄고, 저 유데스도 못 맞췄고, 이분도 못 맞췄고. 이게 뭐 행운의 연속이야. 적 탱크들이 더럽게 못해. 뭔가 어부지리 같아. 이 사람이 잘해서 막 딜도 많이 하고 킬도 많이 한 거가 아니라 적이 못해서 나오는 후속적인 꿀빠는 영상이에요. 이 사람이 잘한 게 없어 하나도. 존나 미안한데 배울 점이 하나도 없어.
뭐 이거겠지. 좀 빨리 감기 합시다. 저쪽은 자주포가 없죠? 여기는 아까 아군 LT-432가 여기까지 들어와가지고 확인했는데 지금 적 자주포는 언덕 올라갔어요. 헤비라인으로. 이거는 이제 이거는 좀 배울 점이 있다. 드디어 배울 점 하나 나왔습니다. 이렇게 자주포랑 나랑 1대1 남은 상황에서 초보들이 흔히 하는 실수가 뭐냐면은 자주포 안 맞으려고 이런데 건물 뒤에 숨는단 말이야.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서 자주포 입장에서는 어디 쏘겠어. 이 광활한 베이스 점령지형에서 자주포는 100% 여기 쏩니다. 그러니까 여기 저 뒤에 절대 숨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좋은 플레이. 지금 이거는 봐봐 100%야 쐈죠. 제가 말하는 대로 그대로 쏜다고. 초보들은 여기 숨어있어요 이 상황에서. 이건 이제 베스트 플레이입니다. 막판에 드디어 배울 점이 하나 나왔습니다. 8킬. 전차 에이스에 이게 뭐였지? 이거 레들리 윌터스 훈장이죠. 레들리 윌터스 훈장의 탑건의 침략자. 84,000 크레딧에 4,800 경험치에 채권 9개인데 리플레이 내용 자체가 고치점이 너무 많아. 왜 이렇게 플레이하지? 막 그런 게 너무 많고 적들이 더럽게 못해가지고 어부지성 플레이도 있었고 아군 T30이 딜링 역할을 잘해줬어요. 막판에 적군 헤비들의 피를 싹싹 까주면서 이분이 킬다를 많이 해줬기 때문에 역전의 발판이 생긴 거지. 막 당황한 게 역력해. 막 그 에밀이가 왔는데 구폭탄을 계속 쏘고 있고 빨리 다시 철갑탄을 바꿔가지고 에밀이 죽여야 되는데 구폭질을 계속하고 있고 막 당황해가지고 막 그게 너무 눈에 잘 보여가지고 딱 한 가지 막판에 점령할 때 센스 플레이 하나 그거 말고는 전체적으로 되게 워스트 플레이만 연달아서 보여줬던 플레이 리플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직접 딜은 5198딜에 스팟 딜은 2780딜.